나에게는 아주 오래되고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다. 그 친구는 내가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고마운 친구이다. 바로 나의 할머니 박정님 여사님이시다. 할머니는 내일 매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계신다. 바로 85년 동안 써왔던 무릎을 새 것으로 바꾸게 되신 것이다.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릴까? 나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일주일 동안 지키기로 했다. 할머니, 우리 사진 찍어요. 오늘 할머니랑 커플티로 맞춰 입었어. 할머니 웃어야지 왜 이렇게 소심이 가득한 표정이야. 안 그래요. 박동님, 여사님, 왕년에 저글링을 잘하셨다는 게 소문이 사실입니까? 잘했는데 이제 안 보겠더니. 아, 정말. 하나 먹기나 해봤어. 할머니, 이거 스카프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내가 오늘 할머니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. 강국다. 아이고, 스카프를 갖고 왔어. 그럼 크라큰 아니야. 봄이니까 이제 핑크색으로. 아이, 시끄러워. 잡아봐, 강국다. 이쁘잖아. 여기 이렇게 주름도 지고 저놈 보다 훌륭하시구만. 너무 잘 어울린다. 아니, 너무 예쁘다. 정님 언니 같은데, 정님 언니. 할머니, 여기 봐봐요. 아이씨, 냅둬. 꺼내다 보니까. 왜, 왜, 예쁘잖아. 자, 아,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웃어야지, 할머니. 할머니, 내가 할머니 밖에 못 나가잖아. 그래서 내가 찍었어. 할머니, 밖에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. 할머니가 꽃 필도 안 해서 왔는데 저렇게 피었어. 예쁜 꽃. 이거 한참 그러고 있어? 어. 그래서 이것봐, 너무 민망해가지고. 아, 진짜 불태워. 불태웠다. 할머니와 함께하면서 나는 막연하기만 했던 효도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.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친한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. 함께 웃고 힘들 땐 기대기도 하는 그런 친구. 그런데 바로 효도가 아닐까? 바로 우리처럼 말이다. 사랑합니다, 나의 친구, 나의 할머니.